준영이 어때? 괜찮대지? 네. 그럼 됐어. 이제 네가 문제인데 말이야. 내가 반 꼬박 세워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봤는데 답은 하나야.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? 너 순남이랑 이혼해. 내 말 듣고 그냥 해. 니네 둘 사이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. 그나마 애 하나 겨우 그건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절대 예전처럼 못 지내. 그러니까 이참에 모지게 마음먹고 갈라서라고. 그만 돌아가세요. 너 순남이 사기당한 거 알아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사기라뇨? 돈에 눈이 뒤집혀서 장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설치더니 된장 고추장 쟤 도둑 맞았어요. 걔가 그뿐이야? 투자자들 돈까지 지가 갚아주겠다고 나섰어. 그 빚이 대체 얼만 줄이나 알아? 그러니까 이참에 갈라서 시간 끌면 끌수록 너 평생 저 현재 못 벗어나. 이제 형님도 아셨겠다. 너 또 불려가서 무슨 꼴 당하려고 그래?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니에요. 준영이 저러고 있는데. 애 괜찮다며. 너 정신 똑바로 차려. 지금 이 판국에 네 편 대줄 사람 나밖에 없어. 기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전진해. 그만하시라고요. 아이고, 지석을 지가 몰라요 저 바보가. 그래, 정 모르겠으면 가만히만 있어라.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.